야, 요즘 전국을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면서 서명대를 하시느라 아까 잠시 대화를 하는데 목이 다치셨어요. 우리 공화당이 자랑하는 또 한 분의 여성파 김정희 대변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잘 보고 계십니까? 저 말 잘 듣죠? 대표님들이 국민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아, 실업자 되자마자 아주 한 달 신났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이렇게 서명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레이스체가 얘기했다시피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분들, 첫마디가 박근혜 대통령 얼른 석방을 해야 한다. 예, 저희가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이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첫마디에 박근혜만 듣고 길 가시다가 바로 뒤돌아오십니다. 내용도 듣지도 않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아무 내용 몰라도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만 듣고도 오십니다. 이게 국민의 70%의 희망사항입니다. 두 번째 부류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들한테 욕하고 가시는 분들 한 분씩 있으세요. 저기 포항에 갔더니 제 귀에다가 오셔서 무슨 말씀 하시려나 했더니 연설하는 저에게 귀에다 대고 쌍욕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분 진짜 제가 마이크만 안 잡았으면 따라가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참느라 혼났습니다만 또 저기 안동 가다 보니까 안동 휴게소에 내렸는데 저희 버스가 쫙 노래 틀고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저희 버스를 보더니 돌았구만 돌았어 이래요. 그 소리 듣고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아저씨 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돌았다고 이러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여기서부터 뭐가 이렇게 쫙 치밀어 오르는데 아침부터 목소리 쫙 풀었습니다. 아주 지금 동그라미 TV 보시면 나와요. 네, 아침부터 그분께 시원하게 교육시켜드리고 본인께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저희들한테 덤비시면 큰일 나죠? 사회적 지위와 체면 있죠? 우리가 우리 공화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사인데.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네. 청송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우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분도 정치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오직 박근혜 대통령님! 꺼내주시라! 빨리 꺼내주시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제 팔뚝을 잡고 한참 우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울진을 갔습니다. 울진을 갔더니 왜 이제야 오냐? 서명대 처음 본다. 서명대 이렇게 와주니까 너무 고맙다. 나도 서명 받아가라. 이쪽에 서명받고 있으면 저쪽에서 손짓을 하시고 저쪽에서 서명받고 있으면 이쪽에서 손짓을 하셨습니다. 울진에 계신 동지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진 물만 고기만이다. 맞습니다. 3시간 동안 저희가 당원 가입을 100명이나 받으셨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를 팔을 당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저께 영덕이었습니다. 영덕에 우리 당원 가입하신 지 두 달도 안 되신 분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노인분들께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당원 가입을 받고 두 분이서 그렇게 열렬히 뛰어다니고 계셨습니다. 서명대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서명대를 하고 싶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랐답니다.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이렇게 수면 노력하시는 애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을 돌다 보니까 서명대가 답이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뒤 전진하시고 국민성으로 들어갔을 때 온 국민 구석구석에 저희 우리 공화당의 아직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께 박근혜 대통령 이름 석자만으로도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국민들은 통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다 나온 얘기지만 통합이 어설프게 반성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야합을 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재건해야 하는지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통합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국민 속으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박근혜!